방금 소개받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조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오픈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되게 너무 빠르게 디지털 트윈 분야에 뛰어들어서 좌충우돌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제품은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3D 디지털 컨텐츠 분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비주얼 컴포넌트라는 공정 시뮬레이션, 물류 시뮬레이션,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또 아라스 PL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PLM,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 분야인 넥스트 스페이스 부분을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제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생산 라인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모의 실험하는 부분이 해당이 될수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공정 개선이나 문제 예측, 뭐 데이터의 분석, 최적화를 진행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고, 뭐 제조 메타버스는 환경 친화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 효율성, 요즘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hatGPT를 통해서 한번 그 제조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서 주요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가 하고 찾아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이 필요하고, 가상의 피지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나 상호 작용, 뭐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및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어떤 거를 기획을 하면서 그 제조 메타버스 서비스 계층 구도를 경상대학교에서 한번 그려봐 주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그 파워포인트처럼 실제 공장이 있으면 미로 공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상 융합 공장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가상 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전문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상 검증, 디지털 매뉴팩처링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문제 해결 경진 대회, 교육도 요즘엔 가상 교육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메타버스 오피스, 원격 제조를 할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원격 제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데이터들을 또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대 자동차가 메타팩토리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선언을 했었고요. 현대 자동차의 메타팩토리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모듈러리티 부분과 자율성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모듈러리티는 차량 생산 공정을 작은 모듈로 분할해서 효율적인 제조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율성은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공학,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RCK는 현대 자동차 메타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부분, 기술 부분 중에서 디지털 매뉴팩처링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니투데이에 실제로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조 분야의 환경 자체를 현대 자동차가 메타팩토리 환경으로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고 뭐 가동률이나 아니면 실제로 구동되는 부분들,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분들을 선언을 했고, 지금 구현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빠르게 간략하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3D 디지털 컨텐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는 뭐 무도면화를 하는 데 활용하실 수도 있고, 3D 공정도, 3D 보전 매뉴얼, 영업 자료, 글로벌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CS 매뉴얼을 제작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요즘에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 공장에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장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VR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3D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공장에 직접 가지 않고 해외 공장에 가지 않고도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그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문서로 되어 있는 매뉴얼들은 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3D 컨텐츠화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들, 그리고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비행기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비행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전체에 8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엔진을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멕시코를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 가거나 뭐 아르헨티나를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D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된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는 KF21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KF21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수출을 하는 한국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3D 매뉴얼, 기술 교본을 만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가 출시되기 전에는 3D 서비스 매뉴얼을 또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보통 뭐 그냥 텍스트 형식이나 분석된 데이터만 가지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을 납품하는 파트너사들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납품한 그 부품은 코스트적인 측면, 퀄리티적인 측면, 그리고 딜리버리가 온타임에 됐는지 어땠는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서플라이어들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완전히 리플레이스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형상들이나 제품의 제품 부분들을 다 가상화해서 여기 이제 시스템에 올려서 활용하시는 경우고요. 실제로 세메스라고 하는 반도체 그 장비하는 회사 경우에도 구매 시스템이 별도로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매 시스템에 PLM에 있는 그 설계 정보들을 올려서 발주 오류를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정 시뮬레이션, 로봇 시뮬레이션, 물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도 소프트웨어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장 전체를 시각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이제 엔지니어링 정보들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하는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는 배치 계획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성능 산출을 해볼 수가 있고, 가상의 시운전, 디지털 트윈을 해볼 수가 있고, VR이나 인터랙트 VR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공장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설비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센서를 통해서 뭐 이동이 되거나 작동이 되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PLC 시스템이라 그래서 오피스 UA 방식을 통해서 보통 연동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하는데요. 비주얼 컴포넌트는 그거 이외에도 뭐 단넷 API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이랑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명한 또 필요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자동화 설비나 로봇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 하는 기술들을 계속 붙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FBX 익스포트라고 해서 유니티에 플러그인 할수 있는 그런 모듈이 이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된 MQTT 통신 모듈도 가지고 있고요. 비주얼 컴포넌트의 장점은 이런 공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제조 메타버스나 제조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매뉴팩처링 X나 카데나 X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주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공장을 이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그 형태의 시뮬레이션 레포팅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디지털 공장을 아니면 물류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구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양한 레포팅 기능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컴포넌트는 4K를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나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엔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장과 유사한 그런 공장들,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구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장, 가상화 공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그인해서 실제 공장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류 AGV 퍼포먼스를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공장 관련된 정말 복잡한 이런 부분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구성된 것만 보여드리고요. 실제로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냐면 3개층에 있는 물류가 AGV가 200대 이상이 되는 그런 공장들도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배치를 어떤 식으로, 설비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효율을 100% 아니면 더그 이상으로 끌어들일 건지 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도 비주얼 컴포넌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신을 2대, 3대, 4대, 5대, 이거를 병렬로 할 건지 아니면은 2 곱하기 2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공장을 배치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물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는 공장을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셋업되어 있는 공장에서도 AGV가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실제 공장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랑 연결한 사례이고요. 로터스의 람다 실 공장의 3D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비주얼 컴포넌트에서 실 공장과 같은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람다 공장과 비주얼 컴포넌트의 가상 공장을 OPC UA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 연결을 했고 엔비디아 옴니버스 커넥터로 레이아웃을 실제 환경처럼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좀 재미있는 부분은 무료 뷰어를 통해서 고객이 실시간으로 본인 차량 제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로토스 자동차는 커스텀 자동차로 엄청 고가의 자동차라 고객들이 내 자동차가 어디까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비주얼 컴포넌트로 만들어지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로터스 공장에 조립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OPC UA가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자동화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그 고객들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엔비디아 옴니버스에 플러그인 해가지고 실제 환경처럼 보실 수 있게 만든 거죠. 실제로 비주얼 컴포넌트하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양방향으로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비주얼 컴포넌트에서 움직이면 엔비디아에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중에 오픈소스 PLM인 아라스 PLM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자 뭐 여기에 다양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데 그중에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SaaS, 엔터프라이즈 SaaS 환경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 로우코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PLM을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구현을 했다면 아라스 PLM을 가지고는 뭐 4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실제 사례들이 있고요. 오픈 플랫폼이고 다양한 기존의 시스템들이랑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제품 제조 환경에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PDM, ERP, EAM, 기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과 통합 연결해서 시스템을 뭐 관리하거나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메타버스 환경이나 뭐 디지털 트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하고 잘그 관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라스 오픈소스 PLM이 엄청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쉽게 기존의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계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PLM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개발을 해서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EM으로 판매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에 실제로 PLM으로 구현한 사례도 많지만 MES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예 OEM 패키지로 판매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가동이 각 호기별로 가동량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어디에서 어떤 불량들이 발생하는지 이거는 실제 고객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CAD 데이터만 관리하고 설계에 제조에 필요한 CAD 데이터만 관리하는 PDM 환경에서 훨씬 벗어나서 엔터프라이즈 PLM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PLM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넥스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넥스트 스페이스를 저희가 또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면 넥스트 스페이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ERP 데이터나 맥시모 데이터나 설비 데이터나 아니면 스마트 시티 관련된 3D GIS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로 만든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컨텐츠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SAP ERP 정보도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3D GIS 정보들이나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 스캔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3D 모델 데이터, 2D 데이터, 뭐 자산 데이터, SAP, S3, IBM의 맥시모, 그 다음에 뭐 쉐어포인트, IoT 데이터, 그 다음에 문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디지털 트윈,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 팜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 설비 관리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낸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그 넥스트스페이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미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분류는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고, 다양한 연동들이나 다양한 형태의 뷰들은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장표이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옴니버스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해 놓은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 상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실제하고 같게 보일 수 있도록 엔비디아 기반으로 플러그인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많이들 활용하시는 언리얼 엔진이나 세슘 형태나 아니면 AR, VR, MR 이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건 엔비디아 기반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시스템들이랑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정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레일 네트워크, 레일을 어떤 식으로 깔아야 될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넥스트 스페이스가 최근에 구글 3D 맵을 업로딩하는 것을 이미 끝내서요. 지금은 이제 구글 3D 맵을 어떤 식으로 비용을 산정할 건지 하는 거 협상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 회사들도 저희한테 협업을 요청을 해서 요즘에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좋긴 한데 퍼포먼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포인트 클라우드나 아니면 실제 3D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실 부분들은 구글 3D 맵을 로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가 이 네.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제약이 있어서 아, 이제 네네네. 발표로 이제 가늠해야 아,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마 네 가지 솔루션, 뭐 플랫폼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제목을 처음에 소개하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었는데, 제가 제 시간에 버퍼가 5분이 있는데 5까지 다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얘기하려고. 예, 아마 이게 정리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